꽃, 꽃 대신 수박. 꽃 대신 수박. 어떤 게 맛있나? 아 잠깐만. 주인 주인이 골라줘야 되나? 어떤 게 맛있나? 어떤 게 다 같아요. 다 같아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대요. 뭐 제일 왠지, 비싼 왠지, 걸로 제일 크고 제일, 비싼. 제일 크고 비싼 거 근데 왠지 이게 부피적으로는 이게 더 큰 거 같은데. 싹 앞에 거 사. 앞에 거 사. 이게 제일 낫고. 이게 제일 낫어? 이거 근데 왜 이게 표딱지가 달라요? 다르네. 여기는 어디지요? 당도 높은 고. 근데 다 GS. 요거야. 요거 사 그냥. 알았어, 알았어. 꽃 대신 봐. 도시 전주에 나왔습니다. 장모님 댁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뭐요? 어버이날이라서 꽃등심. 꽃등심을 왔어요. 그래. 어머나? 꽃등... 봐봐. 예전에 나 여기 왔을 때 꽃등심은 없었던 것 같아. 이 동네는 지방만 해도 꽃등심 안 나가요. 아, 지방이 많구나 꽃등심이. 아 저는 꽃. 꽃 대신 등심? 꽃 대신 등심, 꽃 등심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맛있는 걸로 살치, 살치 살치, 아 살치살 그거 그 하나 주시고 소고기에 꽃이 살치? 살치, 아하 살치살 하나 하고 그거 몇 그램이에요? 이게 400g 400g 그러면 채끝 채끝도 맛있죠? 아, 그 맛있는 거 골라주세요. 그리고 치마. 치마살은 이게 정말 좋은데. 아, 요거요? 네. 정말 좋아요. 고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 여기 요거 3종 3종 세트 아, 이 정도면 됐잖아요. 되게, 이제 어버이날 네네. 이 정도면. 뭐. 네, 이거 네. 주세요. 아, 이거 소스 제가 하나 서비스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저쪽 가서 네. 먹어봅시다. 뭘부터 꺼야 돼요? 응? 뭐부터 꺼야 돼? 뭐부터? 기름 좀 있는 거. 기름 좀 있는 게 뭐야? 어, 한 채끝. 채끝이 조금 기름이 있다. 치맛살은 기름 거의 없네. 뭐? 에? 꽃이 뭐라 그랬어? 꽃등심? 아니. 아, 살치살. 그럼 살치살부터 꺼야 돼. 살치살부터. 이게 카네이션 꽃 대신 꽃. 이게 한우의 꽃이래 꽃. 자, 뜨겁게 달궈졌을 때 딱 해. 칙칙. 한번 먹어야지. 칙칙. 소고기 실컷 먹었네. 실컷 드세요. 실컷. 실컷 먹었어. 이거 접시로 할머니 갖다 달라. 아, 고마워. 아니야. 여기 하나 먹고 물 풀 먹고 네? 접지 않아 그거 없다 불 킨 거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거 이상한지? 이게 다 벌어진 거 같은데? 아니 처음 했죠 이거 이상하다 안 떠봐서 이상하다 안 찍혀. 에이. 에? 어디 있어? 찍혀 또 먹냐? 이렇게 움직인다요? 짜잔. 소박하게. 네. 소박한 건 아니다. 소고기라서. 살치살이죠? 네. 네. 그, 정육점 사장님이 소고기의 꽃, 네, 살치살. 부모님하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이쁘게 나왔다고 내가 봐도. 어디? 저거, 저거 짜는 거. 응? 속까지 짜는 거. 저기, 여기요? 어, 저거냐? 이거? 아니, 그거 아닌데? 저거 인사하고 먹어야 되겠네. 꺼내도 있어요? 이거 커버없으면 이거 뭐야? 저거 왜 이렇게 냄새가 없는 거야? 저거 없으면 없는 거 아니야?
짤로 쳐놔 봐, 짤로. 이건 떡볶이. 버려. 네? 뭘 버려? 저 여기 사왔는데. 비싸는 것도 막. 저 이 정도 써야 그 호랑이 밥 그런 것이 안 해줬습니다. 와, 좋네. 어떻게 벌어졌구나. 어떻게 이렇게 벌어졌냐? 저 뒤에 쓸쓸한 구름이 얼른 잘라. 얼른 잘라. 근데 볼 수 못 내도 안 볼 수는 못 낸대야. 알았어? 볼 수는 못 내도. 아들이 낳았네. 잘 먹어. 야, 아니, 그럴 줄 알고. 나는 썼던 게 알지. 안 벌어져서. 상추도 가져올걸? 고기를 많이 먹으려면 그냥 기름 딱딱 찍어서 먹으면 돼. 네. 맛있어. 이거 뭔지 하는 거야? 이게 시금치를. 시금치? 응. 시금치 아닌 것 같은데. 시금치인데. 시금치 2,000원 지금 학교 통해서. 어. 근데 또, 친구가 또 바꿨어. 바꿔. 많아. 진짜 얼굴 났다가 먹기도 된다고 그러고. 아, 뭐 얼굴 봐? 응, 얼굴 다 먹었어. 어제 비빔가 와서 비빔도 잘 먹었어. 그렇지. 이 파란도 이거 갖고 왔고, 얼굴 났었어. 그 집에 사는 거 아니지? 사는 거 없어. 그래. 맛있는 고기. 응? 부드럽다. 너무 바쁘다구나. 부드럽다. 녹음한 고기가 맛있어. 아, 그래요? 배드립이 좋거든. 한번 신하고. 뭐였죠? 앞에? 콘플러스? 응. 콘플러스 나왔는지 삼겹살이 안 했어. 내 몸에는 내 체질에는 소고기가 맞다는지 난 불고기가 맞고 나도 소고기는 체질이야. 아무래도 소고기가 체질이고. 먹을수록 많이 먹어. 이게 저리 좋아. 저는 오늘 너무 많이 먹었대. 아니야, 저 다 먹어. 아니, 이것도만 다 먹을 필요 없다는 말이야. 가깝게 편하게 먹어야지. 저거 좋다고.
아니 괜찮아. 또 뭐? 응. 그렇게 먹는 거래야. 이거 뭐예요? 고추. 그렇게 그렇게 잘라서 고추. 이거 또 작아. 그 동네에서 농사 쪼개서 그거가 그게 너는 내 동네 같아. 저쪽 동네. 갖고 막 고추도 갖다 넣어놨지. 근데 내가 이리기 좀 넣었어. 동네 분위기가 좋구만. 복도라 운동하기도 좋고 아침마다 수납을 부르고 와요. 하면 아침마다 운동해요. 열 바퀴 돌아. 다른 분들 많이 하시나 봐. 다른 분들? 근데 내가 그림 이렇게 좋아졌대요. 책장에서는 운동을 할 수가 있어. 뭐지? 근데? 내리라고 올라 하는 운동이야? 응. 얘 놀러 오라고 쌌고 올라갈 때는 그대로 괜찮은데 붙잡고 가면 내려올 때가 힘들어. 내려올 때가. 정상 너 내려올 때가 더 힘들어. 그래? 때로는 때 뭘 위험한 거야? 무릎을 이렇게 꼬부리면 뚝뚝뚝뚝 무릎 벗겨. 내 무릎을 내 마음대로 안 꼬부리는 거 아니라고. 그 유튜브 하다 보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더라고. 항상 구독자 수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내려갈 때가 조심해야 돼. 내려가면 망하는 거야. 아니 뭐야 갑자기 뭔데? 아니 모든 게 그렇다니까? 수납은 또 잘 들어와요? 인생 살면서 올라가는 건 쉬워. 어떻게 해도 올라가. 기술이야. 천연 기술이야. 근데 내려갈 때 잘 내려가야지. 잘못 내려가면 망한 거야. 인생도 그런 거야. 그래서 자기가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쉬워요? 겸손해야 돼. 아 올라갈 때도 어렵대. 아니 이거 인생이라는 거 다 올라가게 돼 있어. 그렇죠? 착하게만 살면 그래요. 항상 용서해야지.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맨날 그러는데 어떡해. 막 잘 나간다고 막 버티고 의시되다가는 그래. 망해. 그래. 의시되고 막 빨리 주셔야지. 또 다른 거 꿀팁. 이거 태클. 이거 샀어요? 이것도? 샀어. 그래. 이건 사서 냉장고 있는지 너는 모르는 게 안 먹었는데. 있었어? 그래요. 그래요? 아, 찾아서 먹어.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나는. 안 먹어. 찾아. 절대 고기나 먹을까? 이런 찜질은 절대 안 먹어. 하는 거 있나? 네. 어쨌든, 찾아서 삼겹살 먹어. 내 아빠 고기 사고 끝나서 삼겹살 끊은 거였거든. 내일도 고기였다고. 수남이하고 나는 돼지가 많이 먹어. 다른 거 먹는 거. 그리고 물어보고. 근데 야, 또 말을 안 해. 내가 말을 하면 대답이나. 야. 그럼 대답도 잘하고 일도 잘하잖아. 대답은 잘해요. 일도 잘하잖아. 일도 시키면 잘하네. 아까 내가 유튜브를 본게
야, 누구 먹어, 왜? 먼저, 됐다, 저거. 왜 누구 먹어, 왜?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잘 안 먹고, 그더라. 너무 막 이상하다. 내가 그때, 그때는. 선수한테 물어봤어. 야, 그 선수 A가 됐냐? 너 이상하다? 내가 그때, 일곱이 좋대야. 그 소나한테 물어봤더니, 할머니 어떻게 알았어요? 할머니 눈치 빨로. 잘 아빠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건강, 이제 어차피 가졌으니 건강은 해지나 봐야지. 내가 소나한테 물어봤어.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면 나도 상당히 바쁜 사람이야. 바쁜 게 좋잖아. 유튜브를 보면 지나가 앞으로 수업을 갔었다고. 지나가 아픈 게 아니라니까. 현재 아픈 게 아니라 나중에 아플까 봐 예방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 선자 오늘 본데. 당연해. 접시도 키친 타올 닦아. 아, 사과비라면. 접시도 키친 타올 닦아버려. 사과비라면 사과. 이게 수납이 시기거든. 수납 처분에는 뭐. 물론. 이 잘 안 잡혀, 이거. 부러지는 부분이지만. 이미 사과 먹었는데, 이제, 이 생선을, 사과니까 다 먹고. 해줬다? 여기 왔어요? 아니, 이거 왔어. 아니, 사과. 사과니까 사과 버려야 돼, 이거. 엄마가 준비한 거 가지고 와. 얘들이 그 소금 뿌려줘. 소금 뿌려줘. 어? 소금? 네. 소금. 이거 소금이 볶음밥 만들 때 세탁인 줄 알고 넣었다가 됐지? 세탁이 다 완전 딱딱? 소금 좋아. 그때 딱 풀어보면 이거 이름으로 어이쁜 아니야. 근데 그때 노래하는 데서 됐어. 어저께 수납이 하는 입구냐 하려고 옷도 입고 노래하려고 입고 탈락이라고 우리 가고 없어. 그래서 알겠구나. 모자 끌고 빨간 모자 너무 너무 자연스러워. 왜 어디 갔는데? 끌려 없더라고. 근데 궁금한 나 또 내 생각에 하늘아 정신 없는가? 왜 저를 저러는 거라고 까맣게 있을까? 아, 하늘 정말 나한테 맞잖아. 엄마고 노래를 시켜준다고. 우리 집안이 다 노래를 잘하는가? 아니, 노래를 시켜줘. 전체 나가. 애들도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해. 왜? 전체 다 나가. 자, 깔라.
여기서? 오, 그렇죠.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지? 아, 그 거의 움직여. 내가 그 거울을 보거나 아직 그거 괜찮네. 내가 그 단계? 괜찮은데 아직 멀었어요. 어쩌면 말 많아. 저녁에 그냥 저리 갖고 하늘로 쳐들러. 그거 아마 살아야 뭐 어쩔 수 없지. 나이 들어서 간신아 깨면은 여기 이제 여기서 한 300개, 어쩌면 500개 이제 제자리 들어가요. 제자리 들어가면 싹 저 아파트 바라보고 제자리 들어가면 겨우는 피곤한 게 그냥 자. 그 또 좋고 예? 운동은 예? 네, 그렇게 살아. 나도 그 진통 옛만하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진통 옛만하면 안 먹으려고 진통제 먹으면 잘 자. 그 진통제 먹으면 안절인 게, 이거 안절인 게 잘 자. 얼핏이야. 어머니 얼굴 보면 하나도 안 아픈 사람 있어요? 다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찔려. 냉동실 가 들어갔다. 얼굴은 되게 상추인가 삼초인가 그거예요. 아, 맛있는 거잖아요. 상추 그거. 맛있는 거. 그럼 열었어. 오, 됐네. 됐네. 우리 이것만 먹을까? 이만 먹을까? 이거 어머니 혼자 구워도 돼. 치면 이게 이만큼 7만원 넣죠? 말 돈 많이 들었거든요. 소고기가 비싸더라고. 저 소고기를 안 사먹는 거 몰라. 짜가가지고 그냥 막 집어넣었더니 20원 생각이 없어. 뭔가 계산을 할 줄 몰라. 아무튼 그럼 소고기가 비싸다고 그런 거지. 그래, 소고기가 비싸. 쓰면 채워지겠지 하고 그냥 써. 밥해 먹어 뚫려 뭐? 네? 밥해 먹어 누가 그걸 뚫겠어. 그 먹어 그러면 밥 많이 해. 어? 오늘 먹고 거대해. 고기 많이 먹어. 이름 좀 맛있잖아요. 응. 맛있어. 응. 오늘 처음 먹어. 안 먹어야 하는 이런지도 몰랐어. 나는 아침에 있어. 넌 막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좋아하는 거 학교 좋으면 잘하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해야지. 그 다음에 하긴 하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긴 하지. 안 하는 건 아니지. 잘하고 바로 그 내가 물 아니 그 그것이 어렵 간호사가 어렵다고. 어려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힘들어. 그,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냥 차라리 기차를 타지. 그건 내가 잘하고 체력사는 잘 보고. 그래? 경찰은 경찰이 시험이 어려워. 시험은 신경돼. 몰라. 근데 체력 그거 그게 어렵대. 체력이? 별비가 현진이 말은 힘드네. 그거에 떨어졌던 필기는 됐는데 그거 학교 했잖아. 가끔 그거에서 떨어져갖고 나중에 운동하갖고 필기는 내가 또 시험 봐갖고 그 다음에 봐갖고 됐지. 갖고 각시도 경찰. 그럼 주원만에 들린 거야? 응. 가서 농구 나왔어. 농구 나오고, 저, 군산대. 군산대, 그, 늦게서 삼촌이 그, 갖다 서류 넣어갖고,
될까 말까 했었는데 형이 누가 보태었어 이렇게 가서 공부했어. 그래도 우는 데도 국립대인데 뭐. 형태는 못해요. 큰일 났어. 노래도 못해요. 그럼. 머리가 있었네. 원래 외국은 다 그래. 고등학교 때까지 시커멓게 놀다가 대학까지 온 거야. 그럼 나는 거꾸로 돼서 문제지. 너는 고등학교 때까지 잘 놀았잖아. 응? 중학교 때까지 놀았겠지. 머리가 있던 게 그리고 우리 집안이 다 야, 그 서울대에 거기도 의사 있대요. 그래? 장수 아들이. 아, 서울대병원이야? 응, 서울대병원. 아, 내과 다른 것 같아. 내과 내가 확실히 몰라. 저 개수놈한테 물어보면 알아. 그 장엄한테. 어서서 많이 드세요. 천천히 많이 드세요. 근데 뭐 간호사하고 간호사라는 법은 없어요. 돈이 많아요. 그래? 엄청 많아요. 간호사는 경찰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시험이 어려워. 그때 말했잖아요. 경찰 간호사는? 아니요. 경찰 간호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호사로 가는 게 아니라 간부 5급으로 갔나요? 5급으로? 바로 5급으로 갔는데 그 시험이 어려워. 저는 나중에 소방하면 돼. 소방도 되고. 그럼 너 얼마 됐냐? 군대 면제되고. 뭐요? 너 군대 면제잖아. 아니 난 지금 모르지. 4년 있다가. 4년 있다면. 그래. 이대로만 가면 면제예요? 혹시 몰라. 혹시 뭘 몰라. 국방부 그거 그게 맨날 바뀌던데. 그 다 가족 많은 걸로 면제되는 게. 매년 바뀌던데. 그렇게 희망이 바뀌지 않고 우리는 빼도박도 우리는 일곱 대가 태어나잖아. 아까 한두 명 바뀌지. 아, 근데 면제시키려고 애 낳는다고 소리 듣겠네? 그건 아니거든. 좋아요. 가위 좀 줘봐. 진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틀릴 수 있을 거라고. 맥힌 거 쉬운 거 근데 그 꼴랑이 2년밖에 안 돼. 근데 너 못된 옷 사는 사람 있더라고. 밥 먹기 힘드네? 오늘 다 드세요 지금? 밥을 먹지 말고 고기로 양을 채워. 드실 거예요? 고기로 양을 채워. 더 먹어? 이런 날이라 먹지 못 먹어. 근데 도대체 다 드실 수 있죠? 잘 하면 먹어요. 물 이거 싸갖고 가. 응.